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녹화 시간 기준 뭐 대략 한 6시간 전에 6ix9ine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푸나니가 올라왔어요. 자, 오늘은 이 푸나니를 보려고 합니다. 푸나니, 사실 이 뜻이 뭐 여러가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푸나니의 뜻은 슬랭으로서 약간 유튜브에서는 말하기가 힘든 뜻으로 알고 있어요. 뭐 가사 해석을 해보면, 일단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뭐 6ix9ine답게 아주 거칠고, 예, 돌려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뭐 아주 직설적으로 내뱉는 가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6ix9ine의 가사보다 비디오에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ix9ine에 대한 법적 제재가 풀려서 이제 그가 야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보면 뭐, 야, 내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날 봐, 지금 나는 브루클린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 6ix9ine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 올리는 듯한 이런 마케팅 어그로, 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또 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뭐 6ix9ine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뭐 6ix9ine의 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악이 좋아요. 그냥 음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진짜 뛰어나요. 진짜 뛰어나. 그래서 그의 뭐 어떤 언행, 행동들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하죠. 그 음악만 생각했을 때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감을 갖고, 예,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ix9ine의 푸나니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기대된다. 어우, 맥라레는 그냥. 오. 여기서 그러잖아요. Fat punani nani, fat punani nani, that tsunami nami, that tsunami nami 이러잖아요. 저는 이거 훅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즈 앤 브레이브하트의 우치왈리 훅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우치왈리왈리 우치왈리왈리 이거 했던 그 느낌이 아시죠? 예, 약간 그런 부분을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람보르기니가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달려가는 건 장관이다. 오. 아, 나 진짜 나 되게 웃긴 게, 6ix9ine 최근 미디어들이 다 집안이나 어떤 특정 스튜디오 같은 데서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길거리야. 예전에 6ix9ine이 그 길바닥에서 찍었던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죠. 6ix9ine이 밖에 나가는 순간, 예, 여러 헤이터들의 그 위협에 노출이 될 것이다. 예, 요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비디오를 찍었다니까 그것도 놀랐고, 아, 예, 맥도날드 커피를 들고 랩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아, 랩은 시원시원해요. 에이. 아니, 나 볼수록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6ix9ine의 싫어하는 헤이터들에게도 묻고 싶어. 6ix9ine은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SNS로 글만 올리지 말고 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와, 나 저 촬영은 방금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저 막상 이렇게 모자 돌리면서, 아니 막상 저렇게 모자 돌리면서 저렇게 달려가는 차에서 뒤에 잡고 이렇게 찍는 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 아, 지금 마스크도 버린 거야? 아, 진짜, 예, 6ix9ine 참 막가자는 것 같습니다. 누가 6ix9ine을 말리겠어요.
아, 재밌는 뮤비예요. 아, 6ix9ine의 뮤비는 올라올 때마다 화제성이 한가득이라서 저같이 이제 힙합을 좋아하고 뭔가 이런 이슈를 좋아하고 이런 유튜버들한테는 아 진짜 이 6ix9ine이라는 주제는 솔직히 말하면 더없이 좋은 주제예요. 근데 또 요즘에 이런 여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6ix9ine을 어떻게 뭐 위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SNS상으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니네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옮기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6ix9ine이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꼴보기 싫은 캐릭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 6ix9ine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한국에서 그냥 아 이런 뉴스가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구나라고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의견이나 생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6ix9ine의 재능이 굉장히 좋을 뿐이에요. 지금도 올라온 지 뭐 6시간 조금 넘었나? 지금 여기 노출된 숫자만 1100만이 넘어요. 아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이번에도 24시간 이내에 1억 뷰 달성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단한 기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출소 이후에 나왔던 트랙들이 다 좋아가지고 뭐 음악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좋아요. 제가 그 헬스장에서 짐에서 운동할 때 듣기에는 뭐 더없이 기가 막힌 음악들이라 아마 또 이 곡이 나왔으니까 SNS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6ix9ine에 대한 또 컴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흥미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